오늘은 인류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막고 불로장생하기 위해 매일 고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젊은 피를 이용한 회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젊은 쥐의 혈액을 늙은 쥐에게 주입함으로써 늙은 쥐의 신경세포 생산과 기억력이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독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인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8세, 35세의 젊은 피를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수혈한 결과 수혈 이후 노인들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어느 정도 개선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늙은 피를 주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고려대 의대와 미국 UC 버클리 공동연구진이 젊은 쥐에 늙은 쥐의 피를 수혈하는 실험을 한 결과가 많은 이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생후 3개월 된 젊은 쥐에게 생후 2년이 거의 다 된 늙은 쥐의 피를 수혈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젊은 쥐의 몸에서 노화 세포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간과 신장 등 여러 기관의 세포가 손상을 입고 세포 분열을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닌 일종의 좀비 세포가 됐습니다. 이는 노화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간과 뇌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젊은 쥐의 근력도 늙은 쥐의 피를 수혈한 뒤 약해졌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세포 노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혈액 내 노화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자들이 혈액 속을 순환하면서 젊은 쥐의 세포와 조직을 노화시키는 노화 전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늙은 쥐의 혈액을 젊은 쥐에게 수혈함으로써 늙은 쥐의 혈액에 함유된 특정한 성장 인자들이 젊은 쥐의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며 인간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번 연구 결과가 모든 종류의 혈액 수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무엇보다도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원인 규명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